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제니님과 한 시간. 네. 오늘은 너무 쉽죠. 네. 못 먹는 게 없네. 선배님 뭐 드세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설탕. 건강 때문에. 네. 네. 지금 오시는 제니분 마음은 보양식을 해드리고 싶지만 선배님 드시는 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고. 네. 그러면 제니님을.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네. 반가워요, 오빠.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미리 해가지고 네. 오신 와가지고. 거예요? 와서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가 좋아하시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맛있어 보여요. 네. 그럼 저희 이제 한 시간이잖아요. 네. 한 시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앞치마. 앞치마 입으시고.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메뉴가 어떤 거죠? 키토 김밥하고 아보카도 샌드위치. 키토김밥 먼저 해보실까요? 네. 네. 키토김밥이 뭐예요? 아세요? 네. 거기 쌀이 안 들어가고 대신 이제 결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참기름이에요? 네. 참기름은 이거. 여기 시금치에다가. 네네네. 그래서 쫄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그냥 좀 뜯어야 되나? 이거 김밥 먹을 적에 이렇게 뭐 하면 이게 쭉 한꺼번에 다 나와 버려서. 근데 오빠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쌀 거니까. 아 오케이. 아 나는 이렇게 먹는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편집이 될려나. 에이스 무슨 소리가? 일단은 여기다 두고 계란을 네. 밑에다가 밥처럼 깔아주세요. 많이 깔아야겠네. 네. 계란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 어떠세요? 좋아하시는 분과 김밥 많은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이게 만나면 이런 상상은 아니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어떤 카페에서 조용히 맨날... 커피 마시면서 맞아요. 뭐 이런 것을 상상했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와서 뭐라 할 줄은 내고 색깔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당근도 넣고 여기 햄도 슬라이스 아니. 이거 순서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네. 이따가 원래 밥은 안 들어가는데 조금 넣어야지. 아, 에이스는 밥 먹어도 되니까 이거 첫 번째 거는 에이스 걸로 할게요. 아, 그럼 선배님 만드신 건 제가 먹고 제니님 만드신 건 선배님. 그렇지. 내가 만든 건 내가 안 먹어. 규칙이야. 알면 돼요. 네. 이제. 이거 어떻게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요? 네. 어? 이거 끊어졌나 내가? 아, 아니구나. 다. 됐어요? 근데 이게 계란이 다 나와 있지? 계란이 다 나와 있지?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세요. 김밥에다가. 김밥에다가? 네. 이렇게 바르고 하시면 돼요. 오, 그래도 썰리네요. 밥이 없는 거의 없어도. 이게 밥이 없어서 꽉 싸지 않으면 다 풀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먹여드리려는데 제가 먹여드릴게요. 네. 있어요? 나는 좋아요. 이거 매장에서도 뭐 파나요? 키토제닉 김밥? 네네네.
근데 사 먹으면 엄청 비싸요. 네, 그럼 국밥은? 끝. 먼저 아보카도를 손질할게요. 네. 빵에다가 나는 치즈 바를까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아보카도 여기다 발라요? 아니요. 양상추를 올려주세요. 양상추. 네네. 예쁘게 한 두세 장 정도 붙여서. 그래요? 잘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치즈도 올려주세요. 네. 오, 맛있겠다. 여기다 올려주시고. 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간이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간이 맞아요? 에이스가 나를 강아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막 표현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에이스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나름 상큼한데요? 아, 나름 너무 좋아요. 네네네. 아, 생각보다. 네. 이걸 어떻게 8개를 자르지? 하나, 둘, 네 개, 여섯 개. 그럼 식빵 불에 얼른 넣어볼까요? 네. 그럼 빨리 될 것 같아요. 네. 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 유림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른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세요. 대화를 하면서. 저 이번에 가야금 샀어요? 했는데, 랜선 연주. 가요금으로 댄스 연주를 했다고요? 아니요. 오빠가 그 어려운 악기를 어떻게 쳤냐고 그러셨잖아요. 아! 대단하시다. 이거 직접 치신 거야? 이 악기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전데요. 네, 여쭤보세요. 맛있다. 너무 맛있죠? 오늘 만나셨는데 네. 밤에 이불 기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요리 말하러 왔을까? 내가 에이스 밥 먹으러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저 일하러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야. 얼굴을 하나도 못 보고. 아니, 저는 마주 보고 할 줄 알았거든요, 요리를.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얼굴을 하나도 못 보겠는 거예요. 궁금했었던 거, 내가 오빠 만나면 이거 꼭 물어봐야지 이런 거. 아, 네. 마주 보니까 더 말을 못하겠네. 한국에 와서 행복하신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음악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애들 영어 가르치면서도 한국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었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떠날 적에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생각이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저희도 오빠가 한국에 계시니까 너무 좋고 매일매일이 될 때마다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빠는 팬들 만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셨어요? 아, 나는 팬분들이랑 그냥 오로지 우리 기억력에만 남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잠수함 미팅이라 그럴까?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딱 우리만의 공간.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솔직한 대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고서는 누가 물어봐도 그냥 좋았어 이것만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제일 원하는 예, 그게 내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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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소원이 그건데 길 가다가 우연히 오빠 만나는 거.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든지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예. 그래도 오늘 길에서 만나신 것보다 훨씬. 네. 훨씬 좋아요. 네, 네, 네. 저희 고맙죠? 네. 너무 감사해요. 아, 나 진짜.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시간도 있고 저희가 카메라를 끊을 테니까 두 분 편하게 좀 더 얘기하시고 네네네 네. 하나 둘 카카오 그것도 했었는데 이벤트